미국 공군이 향후 전투항공단 편성에 있어서 F-22를 제외한다고 F-35, F-15EX, F-16 및 차세대 제공기로 편성할 것이라고 미국의 디펜스 원의 2021년 5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 참모총장 제너럴 CQ 브라운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. 1. F-35, F-15EX, F-16 및 차세대 제공기 이 4개의 항공기를 가지고 전투항공단을 편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편성에서 F-22는 빠질 것이다. 2. 현재는 7개의 전투항공단이 편제되어 있는데 나의 의향은 4개의 전투항공단으로 재편성할 생각이다. 그런데 그 편성의 주력은 위 4개의 항공기가 될 것이다. 3. 전투항공단의 편성은 4+1 시스템인데 그 원은 A-10 워트호그이다. 그 존중받아 마땅한 A-10은 2030년대까지도 활동할 것이다. 4. F-22는 6세대 차세대 제공기로 대체될 것이며 이 차세대 제공기는 F-35와 나란히 날게 될 것이다. 5. F-35는 전투항공단의 기본 조석이 될 것이며 F-15EX는 현재 도입 중이고 F-16은 한동안 더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 현재 F-22는 186대가 있으며 평균 기령은 12년이지만 구조 강화 업그레이드 때문에 다수의 항공기가 임무에서 제외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또한 F-15EX는 오래된 F-15C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F-35와의 혼합 전투 임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. 미국 공군은 전술적 운용 관점에서 판단하여 전투기의 혼합 편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무슨 항공기가 현재의 F-16을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F-35의 추가 도입도 한 방법이고 또는 다른 항공기의 도입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7-8년 후에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전투기 운용 유지비의 절감을 위하여 지나치게 전투기 숫자를 줄이는 것은 피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한편 원래는 F-35가 F-16 및 A-10을 대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F-35의 높은 운용 유지비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고 역으로 운용 유지비가 낮은 F-15EX가 새로운 전투 장비를 갖추고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일이지요. F-22는 원래 소련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적기는 한 대도 격추한 바가 없고 대신에 2014년도에 시리아에서 첫 등장을 했으며 또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동에 배치되기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기도 합니다. F-22는 원래 75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187대에서 멈췄고 2012년도에 마지막 F-22가 도입됐습니다. 또한 F-22의 시스템을 현재 F-35에 쓰이는 최신형의 것으로 바꾸어서 재생산할 것을 록히드 마틴이 제안했지만 무장 규모의 차이로 인해서 무장 규모가 훨씬 큰 F-15EX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.
다양한 우방국들이 F-22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법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지요. 흥미로우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 당부드립니다.